준희 씨한테 고요한 밤 이 노래를 가르쳐 보고 싶어요. 아, 네, 좋습니다. 여기 보면 알파벳 막 써 있잖아요. 네. 기타를 처음 잡아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고 네. 키가 A예요. 키가 A. 키가 A. 그건 뭐냐면 이게 A라는 A 음을 중심으로 해서 얘 가족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역할들이 있어요. 그 가족 A 키에만 나오는 코드들이 있다. 근데 A를 1이라고 생각하면 알파벳 순서로 생각해 보세요. 4는 누군가요? A, B, B, C, D죠. D. 네, 네. 1이라는 코드 A는 네. 이 키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A 코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처음과 끝에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도 A로 끝날 거예요. 근데 지금 4라는 코드 D라는 코드가 있거든요. D라는 코드는 어딘가 앞으로 막 나아가려고 약간 불안하고 흥미롭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가족 중에 문제한 아니고 청소년. 예, 그래서 되게 밝은 애예요. 그러니까 아. 이 가족의 활력을 좀 주는. 아. 그다음 5는 모르겠어요. 뭐요? A B C D E. E라는 코드가 나오죠 여기도. 그런데 네. E에는 7이 붙어있죠. 네, 7, 영업 7. 네, 그러니까 5도에는 항상 7이 5도 7. 5도 7 코드라는 애가 가장 문제야. 가콩. 문제야. 가장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집 나간. 가출 청소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집으로 들어와야겠죠. 굉장히 불안하니까. 자 보세요. A 키인데 네. 이 느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네. 5도 7이란 코드는 이런 코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지? 다시 A로. 그럼 D라는 코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A부터 들어보시고 D는 아 뭔가 어디론가 갈 것 같죠?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가 E로 가면 아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 다시 D로 아니 다시 A로 오는 거예요. 이게 코드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외에 코드가 뭐가 나오죠? A7이라는 애가 하나 나오죠.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E7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집으로. 5도 7은 다시 집. 1로 가려고 그랬죠. 5, 6, 7, 8. 5, 6, 7, 1이거든요. 그러니까 5도 7은 1로 가려고 해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A7은 딴 집에서 빌려온 불량 청소년. 까꿍. 우리 집에 가 속 새기는 것도 시끌시끌한데 다른 집의 불량 청소년. 그래서 얘가 A가 A7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A, B, C, D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5, 6, 7, 8, 1. 그래서 D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코드가 D가 나오죠. 그래서 A7을 잠깐 빌려온 거예요. 우리 집 식구는 아닌데 빌려온 거예요. 나머지 애들 A랑 D랑 E7은 다 우리 식구들. 1, 4, 5. 그럼 이 A랑 A7은 다른 애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A는 이 집 가장이잖아요. 네. 아버지. 네. A7은 옆집 그 망단이라니까.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옆집 애인데 왠지 우리 집 우리 엄마랑 닮았어. 알고 보니까. 그 알고 보면 안 돼. 순간적인 거. 그래서 보세요, A7. 어디로 가냐면, 안정된. 자, 그럼 코드를 이제, 코드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코드는 역할이다 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 고요한 밤 그렇게 짧은 곡 안에서도 어떤 곡이든지 1도, 4도, 5도만 있으면 곡은 다 완성이 돼요. 1도, 4도, 5도? 은근 딸? 어떤 곡이든지. 그러니까 이 C로 치면 보세요. C, C키예요. C키면 C라는 곡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4도, 5도, 4도. 있으면 대충 노래가 된다고요. 그런데 왜 다른 코드들이 등장하냐 하면 빌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에 1도, 4도, 5도 말고 2도도 있고 3도도 있고 6도도 있고 7도도 있죠.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소소한 또 역할들이 있어요. 대가족이네요. 네. 그런데 소소한 역할일 뿐이지 아까 이렇게 4나 5 같은 큰 역할을 하는 거라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 아시고 이제 A를 A라는 코드를 한번 적어볼게요. A라는 코드는 1프렛, 2프렛, 3프렛, 4프렛으로 쓰는 거예요. 2프렛, 그리고 줄도 맨 아래 보이는 얇은 줄이 1번 줄이에요.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빨리 찾아야 돼. 2번, 2프렛에 2번 줄, 3번 줄, 4번 줄을 눌러줘요. 4. 예, 그런데 그렇게 잡으면 되게 불편하겠죠. 어떻게 잡는 게 현명할지 한번. 거꾸로요? 그것도 괜찮겠지만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잡는다면 이렇게 세 개 잡으면 이게 더 편하지 않아요? 네. 맞죠? 새끼가 아파요. 네, 제가 아프다 그랬지. 그럼 당연히 아픈 거라고 언젠가는 그 고통은 사라진다니까. 어디서부터 쳐보냐면 이 5번 줄이 A예요 그냥. 그러니까 A코드를 치는 거니까 A가 맨 저음에 있어야 돼. 베이스에. 그러니까 6번 줄을 치면 안 되고 5번 줄부터. 어우 소리 괜찮아. 틀이 안 해보고 싶네. 자 좋아요. A예요. 그러면 이제 D라는 코드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잘 잡았어요. 얘는 4번 줄. 4번 줄이 D예요. 그러니까 4번 줄부터 쳐주시면 돼요. 얘가 아까 말한 4도 코드잖아요. 그 다음에 E7. E7 한번. E까지는 그죠. E7은 5, 5, 1, 3 이렇게 되거든요. 5번 줄부터 쳐보시면 돼요. 이래서 얘를 5, 1 얘를 손가락을 띄어버리세요. 그러면은 세븐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1이었으니까 7 플랫 7 이래가지고 세븐이 돼요. 네, 훨씬 쉽죠? 아까 2보다. 그런데 얘는 6번 줄부터 쳐야 돼요. 왜? 6번 줄이 2. 어우, 되게 어둡고 빨리 A로 가고 싶죠? A로 가세요. 4번, 5번? 5번 줄, 5번 줄. 해결된 것 같죠? 이건 해결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연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분의 6 박자는 무엇이냐? 아까 4분음표가 있었잖아요? 네. 걔를 둘로 나누면 8분음표, 8개로 나눴다는 뜻이 되니까. 아까는 4개로 나누니까 4분음표. 8개로 나눴어. 그 8개로 나눈 애를 8분음표라고 하는데 걔가 6개 있으면 뭐 8분의 6박자가 되겠죠. 그러면 카운트 어떻게 할까요? 1, 2, 3, 4, 5, 6까지 한 거예요. 자, 한마디에 카운트를 1, 2, 3, 4, 5, 6. 자, 해보세요.
456 절대 안 돼요. 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성공하시겠습니다. 예! 좋아요는 사랑입니다.